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또 미국에서는 이 파우치가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. 특히 브라질, 이 나라에서 굉장히 또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데 병상 부족 현상까지 오늘 아침에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또 완화적인 스탠스의 발언까지 더해지자 시장은 조금 더 고점을 높이는 간밤에 미국장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장의 국내외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굿모닝 뷰 확인하겠습니다. 최윤 캐스터. 네, 최윤입니다. 네, 오늘 일정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정이 영향력 있을까요? 포인트 짚어주시죠. 네, 오늘부터도 다양한 일정들 준비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3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마켓워치는 이번에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두고 늘 무시받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다. 이번은 아닐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견 때문이었는데요. 오는 9일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미국은 3월에 0.5%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중국도 역시나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.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.5%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물가 지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내수 경기 현황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지수를 내놓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.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3개월 만 다시 폭증세를 나타냈는데요. 경제활동이 다시 한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된 뉴스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재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. 현재 이 비중 목표인 16.8%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2%포인트에서 3.5%포인트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. 오늘 시장에 영향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